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엊그제 자기 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신 한 여성 사업가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화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제가 썼던 김제철 평전을 이틀 만에 다 완독하셨답니다. 그 책이 보통 일반 책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850쪽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분량이죠. 그 책을 거의 완전히 소화해냈다는 것은 독서력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일본의 아주 그 대작 가운데 하나인 대망,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이런 소위 전국시대의 3영웅을 다룬 그런 작품들도 대부분 다 읽으셨고, 뭐 토지와 같은 그런 작품들도,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쉽게 읽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어떻든 짧은 책보다는 아주 대작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분의 독서 습관이라는 것이 유소년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조언이자 제안 때문에 그런 습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버지가 항상 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빈 깡통이 돼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아이도 어렵게 만들고 집안도 어렵게 만들지 말고 머릿속에 넉넉하게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해야 본인도 살고 아이들도 잘 키워낼 수 있고 시집가는 그 집안도 번성케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단히 반복적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바깥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다는 그런 기척이 딱 느껴지면은 아마 그 형제간들이 다 책을 읽는 그런 신용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을 전한 걸 보면서 부모가 물려준 그런 유산 가운데 아주 큰 유산이 그렇게 항상 책을 읽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 지식과 정보를 현업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키워낸 그런 성과를 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아주 두터운 책을 몰입해서 읽어낼 수 있다면은 나머지 소소한 책들을 읽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죠. 어쨌든 그분은 그런 독서의 힘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불구하고 항상 좋은 책과 좋은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런 습관, 그것은 세월을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런 좋은 교훈입니다. 많이 읽어야 자기 생각을 할수 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